오늘 저녁에 식사는요, 해물 스파게티예요. 이 전복하고 새우 넣고, 그리고 이 동태살 해물이 들어가고, 그다음에 양파하고 냉동시켜 놓은 오늘 이번 여름에 딴 토마토하고 버터를 이렇게 구워트에다 볶은 다음에 애호박을 좀 썰어 놓고, 애호박을 좀 썰어서 냉장고에 넣었더니 애호박을 좀 썰어서 오늘 메뉴는 전복, 새우, 생선살, 애호박 스파게티를 할 거예요. 우선 이런 것들을 버터에다가 볶아서 이렇게 스파게티를 전복하고 새우 넣고 동태살 넣어서 해물 호박 애호박 스파게티를 할 거예요. 재료로서는 이게 스파게티를 좀 삶아놨어요. 스파게티를 소금 넣고 삶아놓고, 이렇게 새우하고 또 전복 좀 넣고 생선살을 해동시켰어요. 생선살 해동시키고, 그다음에 이제 딱딱 얼어있는 이게 얼어있는 토마토가 큰 토마토를 이번 여름에 따다가 다못 먹어가지고 냉동실에 올려놨더니 이거 이제 스파게티에 넣고 버터에다 볶을 거예요. 버터에 볶아서 이 애호박도 같이 볶아가지고 만들 거예요. 참 맛있는 스파게티가 되겠죠. 오늘은 해물, 전복, 새우, 생선살, 호박, 애호박 스파게티를 할 거예요. 전복, 새우, 생선살, 애호박 스파게티예요. 맛있겠죠?